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KBS 와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워싱턴주의 유일한 한일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한국이 오는 29일 창사 20주년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보도에 김용석 기자입니다. 10월 1일로 창사 20주년을 맞는 라디오 한국이 이 지역 공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형 트로트 빅쇼를 실시합니다. 오는 9월 29일 저녁 7시 어반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20대에서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참석자들은 다양한 장르의 성인 가요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 총 연출을 맡은 라디오 한국 서정자 사장은 한인들에게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네, 라디오 한국이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후원 속에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특히 또 저희를 음으로 양으로 후원해 주시는 광고주 여러분들이 뒷받침이 됐었기에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해서요, 저희가 뭘좀 보답해 드릴까 하면서 이곳에서는 아마 볼수 없었던 빅쇼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마 여러분, 사회자 말대로 그날 손수건과 배꼽 서너 개 정도 갖고 오셔서 될 정도의 정말 재밌는 그런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모처럼 이민 생활에 스트레스도 확 날리시고요. 여러분, 이곳 가족과 함께 꼭 오시면 좋고, 저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르신 여러분, 이럴 때 효도 하신다는 마음으로 꼭 장인, 장모님, 시어머님, 시아버님 꼭 오셔서 그날의 즐거움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애청자 여러분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빅쇼의 사회는 특유의 익살과 재치로 행사를 이끌 이호섭 씨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며, 19년 만에 라디오 한국을 방문한 전통 트로트 가수 문희옥을 비롯해 김아라, 송나래, 이솝 등 한국과 워싱턴 지역에서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호섭 씨가 현지 가수라고 한저 이솝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들 많이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많이 부를 수 있으려면은요,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날 오셔서 정말 즐겁게 쌓였던 스트레스 다 푸시고, 행복하게 공연 관람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라디오 한국의 개국 일이기도 한 1997년 7월 1일 출생 참석자들에게 행사 당일날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티켓은 9월 27일까지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 티켓 구입은 253-815-1212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KBS와 TV 김명석입니다.